워스크 힙합을 사랑하시는 시청자분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247 칠링입니다. What's good? I'm 24/7 chilling. Now I'm making a reaction videos for overseas hip hop, R&B, and yes. all the black music. And I also making a street fashion live video. If you like my channel, please subscribe, like, and notification. You already know. Blast 24/7 chilling. 자, 오늘은 무엇을 볼까요? 무엇을 볼까? 제가 디깅을 하다가 아니 라이브 클립 하나에 243만이 넘는 조회수를 기록하는 뭔가를 발견을 해가지고 이게 뭐야 봤더니만 MCK와 딜링 커플의 그 나이트클럽 퍼포먼스 비디오였어요. 야 진짜 이 커플은 베트남 힙합스에서 가장 핫한 커플일 거야. 라이브 클립 하나만으로도 이 정도의 엄청난 조회수를 기록한다는 게 정말 놀라워요. 3월 8일날 올라왔고 이 곡의 제목은 치모 댐요또이라고 이렇게 읽던데 해석해보니까 Only One Night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가사가 또 있길래 해석을 해봤는데 자 솔로이신 분들은 이 가사 안 읽어보는 게 좋을 것 같아. 솔로인 사람들을 더 외롭게 만드는 가사인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근데 어찌됐든 이 두 명은 진짜 인생이 대단한 것 같아. 랩비엣을 통해서 엄청난 성적을 기록했고 어떻게 남자친구도 래퍼고 여자친구도 래퍼인데 이 두 래퍼가 컴피티션 TV쇼에서 대단한 성적을 기록하면서 엄청 떠벌었죠? 그러고 나서는 이 두 명의 래퍼는 베트남 힙합스에서 잘나가는 래퍼들이 되었어. 와 진짜 그것도 서로 사랑하는 연인들이 진짜 대단하지 않나요? 아 이런 인생을 사는 것도 진짜 힘들 거야. 이런 게 흔치 않은 인생이에요. 진짜 그렇습니다. 이거 제가 들어본 것 같기도 하고 안 들어본 것 같기도 하고 anyway 어찌됐든 한국은 이 바이러스 사태 때문에 지금 확진자가 다시 또 늘어나가지고 뭐 나이트클럽 운영하는 거는 뭐 기대할 수도 없고 어떤 클럽에서 래퍼들의 공연 보는 것 자체가 아직까지도 어려워요. 그래서 그냥 베트남의 나이트클럽에서 이런 거를 하고 있구나 좀 부러움을 가지면서 이 비디오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MCK와 딜린의 치모 댐요또입니다. 야, 오케이, let's get it to it. 얍, are you enjoying watching my video? Have you still not subscribed to my channel? Club 이름이 Boozy Club by Night Hub이라고 되어 있네요. 아, 나 저 자켓 알아. MCK가 랩비엣에서 입고 나왔던 그 스카페이스 프린팅된 스테디움 자켓이잖아요. 나 저 자켓 이쁜 것 같아. 야 무슨 뭐 제이젠 비욘세도 아니고 야 연인이 어떻게 저렇게 라이브를 할 수 있다 진짜 대단하다. 이 어두운 클럽에서 달콤한 꿀 냄새가 나는 것 같은 그런 곡이야. 아 사람이 저렇게나 많아? 와 대단하다. 와 랩비엣 인기가 진짜 대단하긴 했네요. 나도 저런 클럽에서 퍼포먼스 한번 봤으면 소원이었겠다. 한국에선 지금 아무것도 기대를 할 수가 없으니까. 어 나이트클럽이니까 퍼포먼스를 핫하게 하는군요 이 두 사람은. 야 뭐야 키스라도 하는 거야 지금? 아 역시
와. 아니 나는 내가 놀라고 있는 이유는 이 두 사람의 인생 때문이야. 어떻게 남자친구와 여자친구가 같이 이렇게 동반 상승하면서 인생이 역전될 수 있지? 그쵸? 되게 신기하죠? 잘 봤습니다. 아, 짧은 클립이었지만 이 두 사람의 어떤 사랑에도 굉장히 변함없음도 느꼈고 어떻게 보면 부러운 거지. 랩 남자친구 래퍼고 여자친구도 래퍼인데 이 두 사람이 한 트랙에서 곡 작업을 같이 할 수 있고 서로에 대한 사랑에 대한 얘기를 이렇게 표현하면서 사람들한테 알릴 수 있다는 게 와 이거는 진짜 쉽지 않아요. 보통 왜 만약에 래퍼가 남자친구면 뭐 여자친구가 뭐 다른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거나 그런 경우가 많잖아. 아니면 뭐 여자친구가 래퍼인데 남자친구가 다른 직업을 갖고 있거나 이 두 사람은 둘 다 래퍼야. 그래서 두 명이서 곡 작업을 할 수가 있고 사랑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가사도 더 솔직하게 쓸 수 있고 시너지 효과도 뺨 하면서 나올 수가 있단 말이야. 그냥 인생이 놀라워요. 진짜 이것이 인생인가 봐. 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 저희 24/7 칠링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세요. 저는 다음에 더 재밌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Peace out. If you want to watch more videos,